안녕하세요. 겜조TV의 설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패키지 판매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장들의 특징이죠. 바로 잔인조합 효과와 이를 활용한 군웅덱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적군 병사가 한 명 사망할 때마다 자신의 총 공격을 알파% 상승합니다. 3명 출전 시 효과 추가로 50% 상승하고 적용 무장으론 여포, 동탁, 화웅, 운추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S급 바페봉으로 평가받는 동탁을 내세워 여포, 화웅, 문추, 중기병으로 초반 접전에서 상대 병사를 틀어뜨려 잔인 버프를 최대한 받은 후 엄청난 공격력으로 일선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초반에 강력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전투가 길어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자질 18의 여포와 동탁, 화웅, 3인 조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들은 중기병에 강력한 단일 피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방어 무시 혹은 방어 감소 등의 스킬로 적을 빠르게 분쇄하는 3원 최강의 공격 조합이기도 합니다. 군웅 무장들이 핵심이 되므로 같은 군웅 무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기병은 경기병과 조합했을 때 그 능력이 크게 올라가는 편인데 공성찬의 파괴 효과가 이들에게 잘 맞고 공성찬을 선택했다면 조운과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조운 역시 파괴 효과가 있죠. 문추를 쓰신다면 알량도 함께 쓰는 것이 하복 상병이 발동해 공격력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료를 출전시키면 같은 라인의 아군이 추가 공격력 버프를 받을 수 있고 이 덱의 핵심 여포가 시작하자마자 변신한 상태로 돌진하게 됩니다. 이 덱은 아예 후방에 궁수나 모사를 기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탓에 중기병, 경기병으로 이루어진 2열 구성이라는 극단적인 구성도 가능합니다. 보통의 덱이 방패병과 보병, 경기병 등으로 4열을 모두 막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색다르죠. 추천 군사는 초선, 당연히 여포 복제라는 말도 안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단 이 덱은 공격 일변도인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순욱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총나라 덱이 경기병 중심이었다면 군웅 덱은 중기병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이 잘 안 쓰는 덱을 찾으신다면 군웅 잔인 덱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겜조TV의 술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